안녕하세요. 물벽시장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우리 방에 있는 한 어항이 아주 클로엘라가 폭발했어요. 뭐야, 새끼 났네? 어? 예상 못 했네? 벌써 새끼 났네? 새끼가 났네요? 일단은, 원래 이걸 찍으려고, 새끼를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새끼가 났네? 네. 아무튼 이 녹조 제거에는 물벼룩이 최고입니다. 물벼룩 한컵 한번 넣어 볼게요. 쭉 넣자. 물벼룩을 넣어 보자. 네. 과연 녹조가 제거됐지 한번 한번 볼게요. 근데 새끼를 낳고 있네. 녹조가 조금 옅어졌어요. 안쪽에 산소 공기 방울도 보이고, 안쪽에 돌아다니는 물벼룩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물이 더 맑아졌어요. 이제 저 뒤에 있는 소일도 다 보이고, 네, 물이 다 맑아졌어요. 물고기도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 물벼룩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물벼룩들이 보면 그동안 배부르게 먹어서 등에 알이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도 새끼 물벼룩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모이나랑 다프니아 둘다 났어요. 지금은 다프니아 새끼들도 많이 보이네요. 눈처럼. 결국은 우리 구피가 다 먹어치우겠지만 물벼룩으로 녹조 제거 성공입니다. 엄청 많네.